생명, 생명.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계란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계란이 안 썩는, 안 썩을 수 있을까요? 계란이 안 썩을 수 있으면 그 계란이, 썩는 계란은 병아리가 못 되고 썩어요. 그런데 안 썩는 계란이 있어. 어떤 계란이 안 썩어요? 엄마가 품고 있으면 안 썩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과학적인 설명이 없어.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엄마가 품고 있으면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나도 어떻게? 안 썩어요. 2주가 지나도 안 썩어요. 3주가 지나도 안 썩어. 그리고 21일째, 3주째가 딱 되면 계란 껍질이 콕 구멍이 나. 그리고 삐약 하면서 병아리가 튀어나와. 그 안 썩을 동안, 그 안 썩는 것 자체도 그거는 기적이에요. 며칠 동안 안 썩는 거? 예, 21일 동안이나 돼도 안 썩어. 왜 안 썩을까? 엄마가 품고 있으면. 엄마가 안 품어도 돼요. 계란 부화기 안에서도 21일 동안 안 썩어요. 엄마가 안 썩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안 썩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안 썩게 해요? 온도가 안 썩게 해. 온도가 안 썩게 해요. 몇 도? 38도예요. 그런데 온도가 안 썩게 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돼요. 계란은 더운 날일수록, 온도가 높은 날일수록 더 잘, 더 빨리 썩어요. 그런데 38도가 되면 더우면 썩어요. 더 빨리 썩어. 근데 이 38도라는 것이, 이 38도가 안 썩게 해. 37도에서도 썩어요. 금방 썩어버려. 더울수록.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썩기는 썩어도 어떻게? 잘 안 썩어. 썩는다는 건 뭘까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얘기야.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어.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안 썩어요. 근데 생명을 가지고 있던 나도 생명이 탁 없어지면 어떻게 돼? 금방 썩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38도. 생명이 없어져 버리면 38도에서도 더 잘 써. 계란이 38도에서는 안 썩는다는 말은 38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요. 그렇지, 생명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 37도까지는 생명이 안 왔어.
38도라는 온도가 안 썩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고 결국은 38도에서 안 썩는 계란이,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는 이유는 38도에서부터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배웠어. 정신. 정신이란 건, 정신은 나갈 수도 있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신이 없으면은 내가 살아 있어도 정신 없는 놈은 죽은 놈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38도에서 계란이 안 썩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 38도에서 계란이 안 썩는다는 것은, 38도가 되니까 안 썩는 게 아니야. 38도가 되면 계란에 안 들어오던 뭐가 들어와? 생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계란이 3주가 지나도, 21일이 지나도 안 죽을 뿐만, 안 썩을 뿐만 아니라 이 계란이 뭐가 돼? 그 3주 동안 점점 변해가지고, 계란 흰자이, 노란자이는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병아리가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처럼 신비로운 게 없어.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참 이게 군것질 할 거 이런 거 없었어요. 뭐 거의 전혀 없다시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뭐 놀다가 배고프면 뭐를 잘 해 먹었냐면 콩을 잘 볶아 먹었어. 콩 볶아 먹. 참 건강식 잘했죠. 콩 볶아 먹었어. 그러니까 저 콩이 항상 주위에 있어요. 볶다가 뭐 흘리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바닥에도 콩이 한 두 서너 개 굴러댕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책상 위에도 콩이 있고, 내 호주머니에도 콩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콩을, 이제 볶아 먹으면서, 이 콩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제 생각에, 콩이. 콩이 너무너무 똑똑해. 왜? 왜 콩이 똑똑해요? 얘가 책상이 어디 있는, 자기들이 책상 위에 있는지, 상구에 호주머니 속에 있는지, 방바닥에 있는지, 흙에 있는지, 흙 속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내 상구 호주머니 있거나 책상 위에 있고 방바닥에 있는 놈들은 절대로 싹을 안 내. 이제 흙에다 살짝 묻어 놓으면 어떻게? 아, 흙이네 이거. 그래서 콩이 싹을 쫙 낸단 말이에요. 그럼 콩이 똑똑해 안 해? 똑똑하지. 똑똑하다는 것은, 콩이 똑똑하다는 말은 콩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콩이 지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 지능이. 콩은 식물이에요. 그렇죠? 콩이 어린 7살밖에 안 된 상구가 볼 때도 콩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실제로 과학자들 중에도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식물에 지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식물지능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식물은 plant죠. 그렇죠? plant 지능은 intelligence. plant intelligence라는 말을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식물에 지능이 있다는 증거를 대라. 그렇죠? 이 과학자들이 뭐를 연구해보고 식물 지능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었어. 그래서 식물 지능이라는 책도 있어요. 대학 교수들이 책도 만들어냈어.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식물이 지능을 가진 것 같아. 그런데 식물이 지능이 있을 리는 없어. 이 식물 지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계란이 지능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계란이 무슨 지능이 있어? 병아리, 어떻게 지가 병아리가 될 수 있는지 안다, 이거지.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38도에서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들어와. 생기가, 38도에서 생기가 들어왔다는 증거지. 계란이 혼자서 계란이 지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저는 암탉이 지능이 있는 줄 알았어.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지능. 그것도 아니야. 부화기에서는 엄마 암탉이 없어. 그러니까 38도라는 온도가 유지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계란은. 그 계란이 살아있는 병아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계란 그 자체는 썩는다고 그랬죠? 계란이 썩는 이유는 뭐요? 생명이 없어서 썩어요. 사람도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안 썩어. 그러나 생명이 나가버리면 썩어요. 바로 썩어. 썩고 안 썩는 이유는 뭘까? 뭐냐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가 자기한테 코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라는 자존심이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 말을, 마누라 말을 들어보면 그 말 내용은 맞아 안 맞아? 맞아도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맞을수록 스트레스 받는다. 여자가 탁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잖아. 저는 그런 마누라하고 살아요.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그 여자 말이 틀려야 남자들은 살맛이 나요. 네. 아, 여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돼?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마누라 묵사발이 팍 되잖아. 그때 남자들은 행복하다고. 아시겠어요? 너무 똑똑해서 그 코치하는 게 맞으면 내가 묵사발 되잖아. 그 우리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친구들 간에도 상대방을 묵사발 시키는 재미로 살거든요. 예. 네. 근데 내가 여자한테 마누라한테 묵사발을 당해봐. 살맛이 딱 들죠. 그래서 모른 척 하고 있으라고. 알아도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해가지고 이 현명한 여성들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면서 살짝 살짝 힌트만 주는. 그래서 여자가 아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옳은 결론으로 남편을 어떻게? 그러네.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건 여자 쪽에서는 이미 내리고 있는 결론이야. 근데 여자는 어머머 당신 정말 머리 잘 돌아가네. 요게 여자들이 예. 현명한 여자들이 남편을 조정하는 예. 예. 그 방법이에요. 예. 우리 한 여사님이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경상도 여자들 무작백이가 돼가지고, 이 바보야! 막 이런다고. 그리고 이제 바보, 남편은 바보 소리 듣고 또 마누라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남자가 남성적인 용기라든가 이런 게 뭐요? 눌려버려. 그래서, 남자는 자꾸 어떻게 해줘야 되는 인간들은, 남자들은 끝까지 어린 아이들이라고.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해, 우리. 용철이 잘한다. 우리는 끝까지 유치원생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려면 유치원 원장님대로 결혼해. 왜? 이제 원장은 맨날 어떻게 잘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살아 있으면 안 썩어요. 그런데 죽어 있으면 썩어요. 그러면 계란이 썩는다는 말은 놀랍게도 계란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란이 썩었다 해놓고, 썩는다 그래 놓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순간에 계란이 살아있냐, 죽어 있냐 물으면 살아있대 또! 우리는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잘. 죽은 것은 썩는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 놓고,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계란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럼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명이 들어와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안 썩어. 그래서 생명이 들어왔다가, 다시 생명이 나가버리면 죽어요. 그리고 썩어요. 생명은 잃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생명이 나가버리면 또 죽어.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핸드폰하고 똑같아.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핸드폰을 살아있게 하는 그가 뭐예요? 전기. 전기죠, 전기. 배터리가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 속에 뭐예요? 전기가 충전이 돼야 돼. 그래서 전기가 다 소모돼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또 살아나요. 우리 인간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책은 무슨 책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 나사로를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나와. 살았어. 말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생명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 계란, 곧 죽은 계란. 그냥 계란 꺼내서 며칠 놔두면 썩어버려. 근데 여기 38도만 딱 유지시켜주면 일주일도 안 썩고, 그렇죠? 열흘도 안 썩고, 15일 지나도 안 썩고, 20일 지나도 안 썩고, 이럴 수가 있어. 그거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생명이 들어오면 안 썩겠습니까? 썩는다는 것은,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기 중에, 우리 이 환경 속에, 반드시, 여러분, 이게 만약 어떤 동물이 죽었는데 안 썩는다면, 이거 지금 어떻겠어요? 그렇죠? 막, 길바닥에 죽은 고양이들이 널려있고, 죽은 뱀도 안 썩고, 썩어야 없어지는 거지. 그래야 이 정결을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안 썩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썩어야 돼. 반드시 썩어야 돼. 죽었으면. 그래서 이 부패를 시키는 박테리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패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되는 거야. 왜? 아주 부패 박테리아들이 막 시체도 다 야금야금 먹어버리는 거야. 썩혀가지고. 그래서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이제 썩는데 살아 있을 때는 살아 있는 사람을 자꾸 부패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서는 뭐가 생산되냐면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어떻게 억제하는 물질, 그것도 면역 물질 중에 일종입니다. 그거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무슨 생명체, 식물도 마찬가지. 는 다 부패 방지,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려면 그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 안 썩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생기, 곧 생명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부패 방지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우리는 썩는 거예요. 계란이 자기 혼자서 내가 이렇게 되면 병아리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계란이 혼자서 지가 알아서 21일 동안에 지가 해가지고 병아리가 된다면 그거는 계란도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을 이 그 아주 공부 많이 한 대학원도 졸업하고 교수까지 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식물도 지능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연구를 이 사람들이 한 거야. 그 연구 내용이 뭐냐면, 연구 내용을 보면, 와, 식물도 지능이 있네? 이렇게 될 수 있어. 연구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애벌레가 있어.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어. 그렇죠? 그러면, 그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이 식물은, 식물은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애벌레가 탁 여기 올라붙으면 이 식물이 감지를 한대. 사실 감지하는 것을 느끼는 식물이 있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딱 오므라들고.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지능, 그것도 연구해 보면 그 지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접촉에 의한 그런 반응이 일어나도록 어떤 그런 물질이 착 생산이 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능이 있다고 느낄 수는 있지. 자, 탁 올라붙으면 이 식물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방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탁 해가지고 이 식물들 잎사귀도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세포지, 세포.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지. 그래서 이 식물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어떤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탁 켜지면서, 그 켜진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 하면은, 이 애벌레들이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게 방해하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벌레가 그 잎사귀를 먹으면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되면 배탈이 나겠죠. 배탈 나면 어떻게 할까? 아구배야 하겠죠. 그럼 이 애벌레가 배탈이 나서 아구배야 지금 이러고 아구배야 하다가 잎사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못 붙어 있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먹었죠. 참 얘들 지능이 보통이 아니죠. 근데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는 뭐예요? 그래도 없어. 이렇게 돼 있었죠. 과학자들이 다 관찰을 해서 연구 결과를 논문을 써서 발표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식물이 지능이 있다면 식물이 이미 뭐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요. 내 세포 속에는 애벌레가 붙었을 경우, 애벌레를 배탈나게 할 수 있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식물이 그거 알까요? 우리 사람들도 그거 알면 의사 필요 없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렇죠? 내 몸 속에 T세포라는 특별한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면역세포 안에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있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알아, 몰라? 모르잖아. 모르는데, 그동안 암세포 생길 때마다 암세포 다 잘 죽이고 있었잖아. 그러면 내가 한 거요, 그거? 내가 할 줄 몰라. 나는 유전자 U자가 유전자가 뭔 줄도 몰랐고, 그런 유전자가 T세포 속에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거를 켜야 된다, 꺼야 된다는 것도 뭐요? 모르면서, 야,
인간들은 참 지능이 높아. 암세포가 자기들 몸에 생기니까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 T세포 안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어떻게 해? 탁 켜가지고 암세포를 탁 죽여버리더라. 우리 사람들의 지능은 굉장한 거요. 그런 지능 우리 있어 없어? 우리 인간은 그런 지능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식물에는 뭐요? 지능이 있다고 이 말한 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이게 뭐를 몰라서 이런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을까?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생명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긴 걸 모른다고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암세포 죽여요, 안 죽여? 그럼 그건 내가 한 거요? 내 지능으로 한 거요? 내 몸속에 나는 암세포가 생긴 줄을 몰라도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뭐요? 아는 전지전능한 나를 돌보는 돌보미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유출을 해야지. 예. 식물이 이 배탈, 애벌레를 배탈내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잎사귀를 먹으면 애벌레를 배탈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사람은 그런 지능이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 이런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암세포, 우리 인간의 몸에 암세포가 생겨도, 상구의 몸에 오늘 또 암세포가 또 생겼구나. 내가 죽여줘야지. 라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키우고 끄고 해서 암세포를 뭐요? 죽여? 주는 분. 하나님의 지능을 누구의 지능이라 그래? 식물의 지능이라고 부르는 바보들, 똑똑한 바보들이 수두룩해. 그럼 이 식물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이제 이런 방법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직접 보복법이라고 불러. 식물들이 보복법을 다 지가 준비해 놨어. 그건 아니죠. 그건 누가 준비해 놓은 거요?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요. 식물들은 대학원도 안 가고 이런 걸 안다는 거 참 놀랍죠. 자, 그 다음에 구조대 호출법. 식물이 구조대를 부른다. 어떻게 부르냐?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요만큼 갉아먹었어. 그러면 이 주위에 바로 가까이 있는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안에 무슨 유전자가 있냐고 하면 어떤 향기, 특수한 향기를, 향료 물질을, 향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이 향기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냐고 하면, 이게 별로 향기롭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제일 좋냐? 다른 곤충들은 벌이나 얘들은 그런 냄새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해필이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 말벌. 왜?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말벌들이 벌집을 공격해가지고, 그렇죠. 벌새끼들 다 잡아먹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향기를 생산해내는 향기도 화학 물질이니까 이 화학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생기가 와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이 향기를 생산하는데 왜 하나님이 향기를 생산할까? 이 식물을 보호해야지. 이 식물을 보호해야지. 그런데 이 식물이, 이 식물이 흔해 빠진 식물이라면, 말벌 안 와요. 왜? 식물이 이 향기를 생산 안 해. 흔해 빠졌으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식물이 이 향기를 생산할까? 멸종 위기에 있을 때. 물고기도 하나님이 바다 속에서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암컷을 수컷으로 만들어. 왜? 안 만들면 멸종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지. 식물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알아서 암세포를 내 스스로 나의 지능으로 죽이는 것도 아닌 것을 과학자들은 이건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할까? 진화론적 과학자들이야. 진화론적이라면 무선적이요. 무신론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해버리면 마치 식물 자체가 뭐예요? 유전자 의학 박사로 취급해서 이렇게 놀라운. 그래서 이 향기를 쫙 뿌리면 말벌들이 지나가다, 야, 애들 맛있는 냄새가 난다 하고 말벌들이 몰려들어. 그러면 어떻게? 그 말벌들이 몰려와 보면 여기 뭐가 있어?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애벌레 잔치 파티를 다 먹어치워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식물 지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주장은 무슨 주장하고 똑같으냐면 이런 차원.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 그 손자가 이제 4살, 5살짜리야. 할머니는 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다가 이 전자 제품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할머니야. 근데 손자가 이제 아빠가 사다 준 리모컨 원격 조정이 되는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노는 거야. 그 할머니 자동차 봐. 이러면 자동차가 장난감 자동차가 어떻게? 할머니 앞으로 쫓다 할머니가 피하려고 그러니까 손자가 할머니 안 피해도 돼. 그냥 가만 서 있어. 근데 자동차 싹 오더니 쫙 할머니 한 바퀴 돌아서 손자 쪽으로 또 가. 할머니가 신기해 죽겠어. 신기해 죽겠어.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러게? 참, 서울에는 장난감들도 똑똑하구나. 이런 차원이야. 그 과학자들이. 시골 할머니 수준이야. 뭐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똑똑한 게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런 종교적 존재가 뭐예요? 뭐 자기도 하고 막 새벽기도 잘 나가고 막 그러면 서울대학 붙여주고 뭐 이런 짓 하는 하나님 없그 아니야. 이런 자기가 창조한 생명체 하나하나 속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하시고
그것을 생명을 유지시켜 주려고 항상 생기라는 그 사랑을 보내가지고 유전자를 조절해 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식물들도 멸종위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식물들도 이런 식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암에 걸려도 치유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는 종교가 아니잖아. 이거는 뭐예요? 과학이야. 진짜 생물학이야.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이, 생물학이, 또는 의학이 물질 차원에서만 놀지 않고 어느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영적 차원의 의학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물질적, 과학적, 물리화학적 차원을 어떻게 한 단계 초월해서 더 차원이 높은 영적 단계의 의학이라고 정의를 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신문에 이렇게 나면 이 기자가 이걸 아주 재밌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신문 이거를 탁 이 그 식물지능이라는 책을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그럼 이 기자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 이 심지어는 이제 이거를 이 기사를 읽고 소위 예수 믿는다는 교인들도 뭐요? 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네. 그래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똥 매는 줄도, 똥 만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지금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도 생기의 존재를 몰랐잖아.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산 사람이 되었더라.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위대한 에너지야. 그렇죠. 그래서 죽은 것을 살리는 위대한, 그래서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렸다는 얘기는 있는데, 교회는 댕기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적 대다수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럼 성경은 왜 믿나? 그럼 뭐 하나님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확고한 정리가 된 어떤 사상이 없어. 그래서, 야, 놀랍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학도 모든 생명체가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가르쳤다고.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어. 죽어도 살아. 날 수, 뭐예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계란 썩죠? 계란 죽었죠? 살아있는 게 아니죠? 38도가 돼야 살아나지? 계란 썩어요? 계란 썩는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와야 병아리가 되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아무리 사랑을 줘봐야, 우리가 주는 사랑으로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는 잠시 동안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보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그 열심히 본인도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주위 사람들도 뭐요? 저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 있으면 그래서 그분은 진짜 남들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정말 도와주는 것을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있게? 남들한테 그렇게 하면 사랑을 주고 하면 내가 그래서 남들이 도움을 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되고 그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면 정말로 찾아와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 뭐예요? 그거야말로 보람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죽은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준 사랑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는 있다 없다? 성경 안에만 있는 일이. 그 차이는 뭘까? 인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네가 그래서 네가 내 말 잘 들어주면 나는 사랑할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 안 할 거야. 그런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야. 그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결국은 이기적이야. 우리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적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래도 변치 않고 사랑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남들을 도와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잘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사랑하면 보람 있고,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100%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힘들면 어떻게? 힘들었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고도 나를 배신해. 그래도 계속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려면 그때부터 하는 사랑은 스트레스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도 하나님은 기꺼이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는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상상 밖에 그런 사랑을 해. 참, 저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신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이 아니야.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어로 기록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예요. 그거에 대해서 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어에는 그 놀라운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뭐냐면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사랑이야. 사랑인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을 줘도 나를 배신하고 그래도 뭐예요? 사랑하는 사랑. 그런 단어는 우리말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 말 속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어 있긴 있는데 이건 다 조건적 사랑이야. 예를 들어서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 필리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니까 사랑한다 이 말. 친구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그것도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성애는 뭐예요? 엄마니까 사랑하는 거야. 엄마가 아니면 그런 사랑 안 줘. 그렇죠? 엄마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 중에서는 가장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나, 내 새끼만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은 절대 모성애를 발휘해 안 해. 안 하지. 그 다음에, 이 스토르라는 이제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가족 간의 사랑.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다 뭐요? 가족이라는 조건이 붙어. 친구라는 조건이 붙고.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그걸 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뭐 사랑 그러면 뭐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사용하거든요. 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구약 성경에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단어, 사랑. 신약 성경에 와야 뭐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 사랑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용한, 성경 저자는 누구요? 그게 사도 요한이야.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여러분 보면 사랑이란 말이 줄줄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율법보다 사랑이 더 완성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아가페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명은 바로 뭐다?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가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책은 생명책이라고도 부르고, 이게 아가페책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가페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를 가질수록, 여러분은 생명을 어떻게 더 받고, 유전자는 더 잘 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일부 세미나는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은 바로 아가페다. 라는 이론적인 얘기죠. 그 2부 세미나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성경 문장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보면서 그 속에, 와, 그냥 읽었을 때는 아무 뜻도 없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래? 아가페는 이런 거네? 라는 것은 뭐예요? 보고, 와, 그렇구나. 할 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뭐예요? 생기를 왕창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실제로, 생명이라는 것은, 자, 실제로 생명이 존재하느냐? 를 알려면은, 어떤 현상을 우리가, 사실은 죽은 것이 살아나느냐? 라고 할 때, 죽은 것이 살아난다면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은 것이 살아나는 현상은 얼마든지 많아. 계란이 뭐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 콩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는 콩이 콩나무가 돼, 안 돼? 이게 다 죽은 것이 살아나. 썩는 콩이 안 썩고 콩나무가 된다고. 이제 이런 현상이 다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거 보면 생명이 존재해요, 안 해요?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일 놀라운 것이 여러분, 자, 요거 하나만 보고, 일단 이 생명 일부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미국에 살고 있는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들은, 이 개구리들은 겨울에는 꽁꽁꽁 얼어서 얼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얼면 죽는 거예요. 봄 되면 살아나는 개구리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름철에 살아있는 개구리들을 잡아와서 실험실에서 일부러 냉동칸에 넣어서 얽혀봤습니다.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네,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네, 해서 냉동칸으로 가져가서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그래서 다 퇴근했습니다. 아침에 다 출근했습니다. 밤새도록 얽혔어요.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자, 심장도 are 멎었고 내 파도 없고 완전히 죽었어. 응. They're still alive. 야, 이거 한번 녹여 봅시다. 온도를 올려 봐. Completely frozen still. We just taken out 계란도 38도로 올리면 생명이 없듯이.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아주 딱딱하다. 자, 녹입니다. 두 시간 동안 걸린 것을 고속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 보세요, 눈. 생명이 들어오자 말자 새 아침을 맞이했어. 아, 한숨 잘 잤다 이러고 아마 깰 거야. 살아나자 말자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예. 보세요. 이제 이런 사실이 아주 온 세계를 충격을 줬어. 이야, 이렇게 해도 되네. 여러분. 이렇게 돼서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죽자 말자 뭐예요? 확 냉동시키자. 그래서 질병 치료법이 발달해서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 그때 뭐예요? 녹여서 치료하자. 이제 이런 것도 생겨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 얼어서 완전히 죽었는데 뭐를 체온을 어떻게? 예, 네, 체온을 점점 올려주면 계란도 온도를 점점 올려주면 적정 온도가 됐을 때 생기가 온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적정 온도 있죠, 그렇죠? 네. 36.5도가 적정 온도야 우리는. 닭들 조금 온도가 체온이 높아. 그래서 우리의 온도가 36도, 35.5도, 35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요. 왜? 온도가 낮아지면. 그래서 그런 증세를 뭐라고 불러? 저체온증.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와도 유전자의 작동을 잘 못해. 그래서 생기가 점점 온도가 떨어질수록 생기가 어떻게 떠나가. 생기 와봐야 소용있어 없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체온도 35도 이하로 떨어져서 34도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저체온증.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시 온도를 어떻게 해? 그런 사람한테 뭐 따기 때리고 약 주고 해봐야 소용없어. 뭐만 올려주면 돼? 체온을 올려주면 다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거야. 그런 사람, 그런 현상을 생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야, 딱이 몇 대 때리니까 살아나대.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냉동시켰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걸 연구하는 냉동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겨났어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생기라는 단어를 주로 썼는데, 예. 이제는 그 생기가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본래부터 우리 속에 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 유전자들이 더 작동을 잘 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뭐요? 온도예요. 온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얼면 죽어 안 죽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 체온증으로 떨어졌다가도 체온을 올려주니까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하, 일단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왕창 얽혔다가 나중에 또 뭐요? 또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죽었다가도 어떻게? 여러분이 핸드폰처럼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야. 전기가 그 전기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나가면 핸드폰은 죽고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뭐요? 핸드폰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만큼 이 높은 차원에서 의학을 논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 생명의 주체는 뭐예요? 아가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자? 아가페 사랑을 알자.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느낌. 왜?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랑이니까. 그러나 점점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감동이 생기고, 이야. 그러면서 우리 유전자가 놀랍게 어떻게 꺼졌던 유전자가 깨어나서 여러분의 몸 속에, 자, 이제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생명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생명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이 생명이라는 것에 정체를 제가 잡았어요. 알고 보니 생명의 정체는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생명, 이 사랑은 바로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야. 와, 이렇게 되면 속이 시원하게 팍 뚫려.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진리를 빨리 내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요?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건강하면요 안 깨달아요. 건강하면 차 신나게 돈 번다 신난다 이런 막 사는 거야. 생명 그거보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병이 탁 들면 와 생명이 돈보다 더 뭐예요? 돈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네. 그래서 내가 생명은 어떤 사람들이 찾느냐면 생명을 잃을 뻔해야 생명을 찾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서 이제 생명을 잃을 순간에 도달해서 그럴 때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부르는 게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잃을 뻔하게 만드는 암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줘서 내가 생명을 찾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암 걸린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현실을 너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 생명을 알게 되었다. 이 생명을 알게 되면 현재 나의 병도 나을 수 있지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알자. 그렇죠. 여러분, 생명 삼창 시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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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암 때문에 공포심이 들고 두렵고 이럴 때는 이거 생명 삼창해야 돼.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암을 이길 수 있다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